범죄 용의자를 중국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홍콩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0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를 뒤덮었고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도심에서 밤사이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빚어지고 경찰은 최루액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 본토로 송환되는데 이 법안이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는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주 해당 법안의 입법회 상정과 표결을 앞두고 홍콩 민주주의가 후퇴할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Mainland China use all sorts of way to exercise the so-called dictatorship in Hong Kong to kidnap the people they treat as enemy. 어제 시위는 홍콩 외에 런던과 시드니 등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